지금 리딩은 러시아와 미국이 이제 전쟁 발발 막갈 것처럼 막 둘이 막 난리가 났죠. 제가 두달전 리딩인가에서부터 감성학에서 군사적인 힘을 뻗치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줌싸기 대회가 시작이 된다고. 진짜 누가 더 힘이 센가? 누가 힘이 센가를 그런 에너지가 들어온다 그랬었는데 진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예. 오늘 2시쯤에는 증권이 언제쯤, 미국의 증권이 폭락이 한세 번쯤 올 거예요, 올해. 그 시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리딩에서. 작년에는 팬데믹이었어요. 세번 나빠지는 시기를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맞았어요. 저도 정확하게 맞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시기가 델타, 오미크론 정확하게 다 맞았어요. 올해 10월 달에도 아마 어떤 변이가 또 들어올 거라고 짐작을 해요. 그런데 여태껏 해온 식으로 국민들을 이렇게 가두지 못할 거예요. 그때쯤에는. 그리고 그게 많이 죽이지도 못할 것이고 힘이 약해진다 이 소리예요. 병들이 점점점 약해져요. 러시아가 유크레인을 공격할까? 전쟁이 날까요? 질문이. 제목이 러시아가 유크레인을 침공할까요? 그러니까 질문이 그거, 제목이 아니라 질문이 러시아가 유크레인을 침공할까? 이 카트도 굉장히 중요해요, 테러 리딩에서는. 집중을 하고 질문에 집중을 해야 돼요. 지금 러시아가 Queen of Wands, who is this woman? Queen of Cups. 왜 이렇게 여자들이 많이 나오지? 예, 안 하는 척하다가 또 다시 한번 이제 러시아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유크레인을 집어먹으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Knight of Wands, Three of Wands. 오우. 이거는 전쟁인데? 이 카드는 전쟁도 돼요. 전쟁인데, 이거는? War. 이거 War한 뜻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 테로 카드의 뜻이 굉장히 굉장히 많아요. 해설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래서 키퍼 카드를 제가 보는 거예요. 내로 있다운 하기 위해서. 그런데 호메야, 전쟁을 하는 폰만 잡는 건지. 아, 이거 나이트 오브 소울스 나왔는데. 전쟁이 나는 걸까? 국지전은 벌일 수도 있어요. 국지전은.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줌싸기 대회예요. 이게 뭔가를 자기네가 러시아가 얻기 위해서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제가 토성과 천왕성이 계속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런 영향도 있는 거예요. 이 팽팽하게 자기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이렇게 세지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리고 미국의 운세가 1776년에도 그랬고, 또, 1789년, 1786년, 그때, 남북전쟁도 있었어요. 플루로 리턴이잖아요. 명왕성의 귀환이에요. 올해 2월 달에. 그것도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뭔가, 군사적인 무엇인가 이렇게 좀 폭력적인 그때 벌어졌던 일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전쟁까지는 모르겠는데 국지전은
벌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죠. 처음에 읽을 때 국지전은 벌어질 수 있지만 큰 전쟁으로까지는 가기 힘들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여간 러시아가 계속 이런 짓거리를 하는 그런 에너지예요. 점성학으로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 우리 인간들은 참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운기를. 지금 러시아가 완전히 뭐라 그럴까 분기 탱천했어요. 야, 우리는 미국을 갖다가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군지를 모르겠네. 여자들 둘이 나왔어요. 이거는 메르켈이라도 있었으면 좀 유럽이 조금 지탱이 되는데 이게 메르켈이 퇴직하지 않았나요? 은퇴하지 않았나요? 메르켈은 정말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역사에 남을 거예요. 그 사람도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여자의 몸이지만 웬만한 남자들 억만명보다 나았어요. 그 사람이 올바르게 동독여자였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통일되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 북한에서 탁 나올 수도 있고. 응?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이 통일된 대한민국을 멋지게 이끌어갈 그런 사람이 남한에서든 북한에서든 나와서 나라를 크게 만들면 우리는 땡큐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멸공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정말 토성이에요, 토성. 그거는 과거 100년 전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바라는 게 있어요. 바라는 게 있어서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의 것을 뺏으려고, 지금 유크레인을 뺏으려고 그러잖아.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뺏어오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국지전은 벌일 수 있어요. 국지전. 국지전을 벌이는데 뭐 어디 가서 좀 한 군데에다가 못된 짓을 한다든지 실수인 척 하면서 뭔가 군사적으로 폭력적인 일을 좀 저지른다든지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큰 전쟁으로 간다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왜냐하면 전쟁을 하는 카드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전쟁이라 그래도 또 다른 것들이 보여져야 막 사람들이 죽고 아우성나고 이러는 게 보이는데 그것까지는 안 보여졌어요. 세계가 온 세계가 다 쳐다보고 있어요. 온 세계가 쫙 거기 집중이 돼 있어요. 지금 어머 저 전쟁 나면 어떡하지? 다른 나라도 지금 끼어들려고 지금 발동을 걸고 있어요. 유러피안 국가들. 서로 지지 않으려고 지금 어머야 이거 카드가 다 나왔어요. 이게 불상사로 번지면 안 되죠. 우리도 시끄러워요. 이렇게 되면 전쟁에 미친 인간들은 그 사람들 보고 전쟁하라 그래요. 그 사람들 보고 전쟁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멸공 그랬잖아요. 그 정용진이라는 사람. 그 사람 보고 총 들고 나가서 공산당 멸망하고 오라 그래요. 우리 구경할 테니까. 또 누구예요 그 사람. 멸공 외친 사람들 또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총을 지어주세요. 정말 너무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총 지어주고 대포 지어주고 폭탄 지어주고 몸에다가 그냥 폭탄을 칭칭칭 감아줘요. 가서 멸망시키고 오라고. 가서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 죽이고 오라고. 저는 그러면은 땡큐예요. 가난한 집 아이들 보내지 말고 지네들이 앞장서서 한번 나서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뒤에서 이제 337 박수 치면서 이제 응원을 해줄 테니까. 그 최성애라는 사람, 정용진이라는 사람, 윤석열 씨. 뭐 멸공 그렇게 원하는데 뭐 까짓 거, 그죠? 총 들고 나가서 국민들을 위해서 공산당을 멸망시키고 돌아오라. 우리가 그럼 승전의 깃발을 날리면서 올 때 우리는 쫙 서서 칭송을 해줄 테니까.
우리는 무서워요. 전쟁도 무섭고 가만히 사람들은 제가 무섭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는 거는 무섭죠. 그런데 내가 죽을 지경이 되면 나가서 싸워야 되긴 싸워야 되지만 전쟁을 미리 일으키는 거는 바보 짓이에요.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전면전으로 가는지 볼게요. 전 엄마한테 자라면서 전쟁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전쟁은 정말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랐어요. 굉장히 잘 살았어요. 우리 엄마는 북한에서 정말 크게 잘 살았대요. 그런데 다 두고 내려왔잖아요. 빈몸으로. 러시아가 미국을 침공하니까. 아니 미국이라 그랬나요? 제가 그게 질문이 그게 아니었는데 알았을 거예요. 카드들은 내가 뭔 질문을 하는 건지. 전쟁 안 나요. 나지 않아요. 제가 러시아가 미국을 침공할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깜빡 착각을 하고. 푸틴을 뽑아놓고 제가 한번 키포를 한번 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러시아가 바라는 게 있다 그랬죠. 뭔가 목적을 두고 지금 그러는데 그 꿈이 꺾여요. 꿈이 꺾이고 회담으로 들어가요. 나중에는 이렇게 회의식으로 회담식으로 하고 그게 잘 안 돼서 또다시 또 시끄러워져요. 그러면 러시아가 걱정거리가 생기게 돼요. 그 바람에 뭔지는 모르겠는데 걱정을 하게 돼요. 걱정하게 되고 이게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한 게 있었나요? 근데 그 도움을 바라는 거예요. 경제 제재를 풀어라 이거예요. 그 목적이 그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어느 정도의 경제 제재를 풀어주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몰라요, 그걸. 뒤에서 아마도 어떻게 해결을 한다든지. 이 트럼프가 너무 길러놨어요. 오바마는 중국을 너무 길러놓고 트럼프는 러시아를 너무 길러놨어요. 푸틴을. 러시아 국민들은 중국 국민들하고 달라요. 중국 사람들하고. 러시아 사람들은 이제 공산주의를 겪고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전쟁 원하지도 않아요. 러시아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정열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보면은 뭐 바드카를 막 엄청 마신데 우리나라가 더 마신대요. 근데 한국하고 러시아 사람들하고 내기를 해요. 술을 누가 더 퍼먹나. 술 너무 먹어요. 한국 사람들 보면 술도 너무 먹고 담배도 너무 피고 좀 줄여야 돼요. 그런 거는 하나 좋지도 않은 걸 왜 돈을 들여가면서 그걸 먹고 푸고 이러고 앉아 있나요? 그리고 러시아가 앞으로 정확하게 자기네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예를 들면은 비밀리에 이 미국에서 뭔가 선택할 권리를 줘요. 선택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놈들 유러피안 사람 그 지도자들하고 뭔가 이렇게 만나서 아니면은 중국하고 만나서 하든지 전쟁으로 전면전으로 가지 않아요. 제가 먼저 읽었던 것과 똑같아요. 전쟁으로 가지 않아요. 해결은 돼요. 해결은 되는데 막 긴장을 막 일으켜요. 뭔가 저지를 것처럼 큰 소리만 치는 거예요. 막. 나 너 쳐들어간다 이러고만 있는 거 소리만 지르고. 원래 빈수레가 요란하고 빈깡통이 시끄러워요. 배를 움직이고 이러는데 좀 첫 번 리딩이 너무 불안해서 전면전으로 가나 그랬는데 하여간 국지전으로 뭔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신용을 할지는 모르지만 전면전으로 간다고 생각이 안 돼요.
푸틴이 이 사람이 이제 지 목숨줄을 당기고 있어요. 자꾸 재촉을 하고 있어요. 저승줄로 데려가 달라고 지금. 조용한 세계를 왜 이렇게 자꾸 시끄럽게 하는지 이 사람도 보자고요. 히포카드 봐드릴게요. 오, 막 뉴스에 막 심각하게 나와요. 그래서 전쟁이 진짜 날라 그러나? 푸틴을 찾아야죠.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니까 머튜어맨을 찾아야 돼요. 머튜어맨이요. 카드가 이렇게 많은데도 그 뜻을 알아야 돼요. 뜻을 알아야 되고 어머, 제일 마지막에 나오려나 보다. 어디 있을까? 숨어. 진짜 제일 마지막에 나오려나 보네. 여기 진짜 제일 마지막에 나왔어요. 아 참. 볼게요. 이 키퍼 카드는 만화책이 아니에요. 이게 푸틴의 앞날을 보는 거예요. 푸틴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자가 또 나왔어요. 누구지 이 사람이? 누군가가 방해하고 나올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러는 짓 하는 거를. 네가 뭔데 전쟁을 일으키냐 막 이러고 막 들고 일어나요 누군가가. 아, 또. 제가 어떤 회담을 가진다 그랬죠. EU들하고 만나는지 미국하고 만나는지 만나요. 회담을 하게 돼요. 어떤 회담. 이건 푸틴의 앞날이에요. 푸틴의 앞날에도 이 사람도 자기 계획이 다 수포로 끝나요. 이 사람은 러시아 자체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앞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운명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가만히 있지 왜 긁어부스럼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러시아 미국 리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